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컴퓨터 부품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요 부품인데, 요 제품은 국내에서 지금 구하실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타워형 쿨러입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6,900원이에요. 보통 이제 타워형 쿨러 진짜 저렴한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한 2에서 3만원 정도 되는 쿨러를 구매하시는데, 근데 이 제품은 그 제품들보다 반값 이하로 가격이 싼 겁니다. 근데 이 제품 스펙표를 봤을 때 싼 건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던 게 뭐냐면, 이 히트파이프 개수하고 팬 사이즈입니다. 히트파이프 개수를 보시면 2개밖에 안 달려있죠. 근데 보통 2, 3만원대 쿨러 제품은 히트파이프가 4개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저가형 저렴한 쿨러들도. 그러니까 히트파이프 개수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팬 사이즈 같은 경우도 2, 3만원대는 한 120mm, 좀 사이즈 큰 거는 130mm 정도 팬을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는 80mm 팬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팬 사이즈도 50%나 날아갔죠. 그에 맞춰서 당연히 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방열판 설계된 거 보면 방열판 면적 자체도 더 적을 거고요. 일단 눈으로만 봤을 때는 성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데, 이 친구가 전력 수준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두면 그래도 추천 견적에 넣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 좀 쿨링 성능이 그렇게 타워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쿨러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벤치 테이블, 이 벤치 시스템 굉장히 오랜만에 보시죠? 네, 예전에 콜라 커스텀 순행했을 때 사용했던 그 벤치 테이블입니다. 이 컨텐츠 왜 계속 이어서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곧 할 예정이고, 그 전에 오늘은 이 공랭 쿨러 장착을 해서 테스트하는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사양은 이렇게 되고요. 일단 이 제품 한번 먼저 뜯어봅시다. 와, 구성품이 엄청 간결하네요. 요거는 뭐 싸구려 써멀그리 쓸 거고, 인텔 시스템에 장착을 할 수 있는 브라켓,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나사들입니다. 그리고 장착 방식 자체는 딱 봐도 그거죠. AMD에 사용하는 걸쇠 방식으로만 장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걸쇠가 있어가지고 인텔 시스템에서도 걸쇠로 장착할 수 있게 제작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죠. 그리고 펜 같은 경우는 사이즈 아담해요. 진짜 아담해요. 그리고 방열판 같은 경우는 일자가 아니고 약간 도톰도톰하게 내부의 이 방열판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튜닝이 돼 있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에서도 최대한 방열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딱 박혀있고, 특별히 특이한 건 없습니다. 제품 자체가 그냥 워낙 깔끔해요, 구성품이. 그러면 이 제품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작동이 아주 잘 되고, 기본 아이들 온도도 뭐 썩 나쁘지 않죠. 근데 뭐 우리는 아이들 온도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부하를 걸었을 때 온도를 봐야겠죠. 테스트는 시네벤치 R23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바퀴. 로드 걸자마자 빨라지고요. 빨라져도 팬 속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네요. 온도는 97도, 98도, 99도 육박합니다. 160W급의 전력 소모를 못 버티고 클럭 다운이 되네요. 160W급 전력 소모면은 1400보다는 훨씬 많아요. 1700보다는 아마 적을 겁니다. 지금 클럭다운이 계속 생기죠. 클럭다운 생기고 온도는 100도를 찍었습니다. 뭐 더 볼 필요도 없죠. 이 부하는 뭐다? 못 버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력 소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클럭이랑 전압을 조금 더 까보도록 할게요. 네, 배수는 45배수로 깠고요. 전압은 1.25V로 0.5V를 더 낮췄습니다. 이 상태로 테스트. 아마 전력 소모가 140 정도 되려나? 전력 소모가 진짜 찍었는데 맞췄네요. 140W 정도 됩니다. 142, 3W. 이 정도 전력 소모는 버티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못 버티나요? 95도, 97도, 99도, 150W급 전력 소모까지 넘어가니까 이 친구가 못 버티네요. 못 버텨요. 150W급 전력소모는 얘한테 약간 과분하다. 140W급까지도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면 지금 이 방 온도가 찬 편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 케이스라서 그런데, 실제로 이 쿨러를 살 정도의 유저라면 케이스 내부 쿨링이 그렇게 잘 되는 히스를 사용할 것도 아니고 글카 때문에 이제 발열 자체도 더 올라오기 때문에 140W급도 못 버틴다고 봐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한 120W급 1400 순정 수준의 전력 소모, 1400 전력 제한 푼 정도의 전력 소모 정도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정도면 기쿨을 써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기쿨이랑 발열 커버 능력 자체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1.2V까지 깠습니다. 바로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전력 소모는 130W 근처 전력 소모고요. 어머, 시작 130W 정도까지는 무던무던하네요. 81도 정도면 저가형 공랭 쿨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온도고, 점점 가면 갈수록 전력 소모가 조금씩 늘어나죠. 140W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136에서는 86도, 87, 88, 89, 90 그런 것 같아요. 140W까지 버틸 수는 있다. 버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실사용 환경에서는 130W급 전력 소모 수준까지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제한이 125W까지 걸린 그런 CPU들 있죠? 그런 제품들을 125W까지만 전력 제한을 걸어두고, 근데 그 제품들도 이제 앞부분은 막 200W까지도 찍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95W급 전력 소모하는 CPU들을 전력 제한 그냥 풀지 말고 쓰는 정도로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125W로 강제로 그까짓만 전력 제한을 걸고 사용을 하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궁금한 게 138W에서 지금 93도가 나왔는데 기쿨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요. 기쿨 가져올게요. 테스트의 정확성을 위해서 완전 새삥 기쿨을 가져갔습니다. 리덱이 완전 새삥 기쿨이고요. 써멀 밑에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 써멀은 닦아내고 지금 테스트에 사용한 써멀을 발라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이 장착 방식 예전에 한 2만원대 공랭 쿨러에서도 있었는데 개극혐입니다. 넣기는 쉬운데 빼는 게 진짜 극혐인 쿨러예요. 비추 들어가... 아, 테스트는 일단 끝냅시다. 아이드론도는 아까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별 차이 없어 보이고 바로 부하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네요. 기쿨은 지금 거의 95W까지도 떨어졌는데도 온도 커버가 잘 안 되죠? 95. 기쿨이 감당하는 거는 90W까지도 떨어지네요. 더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기쿨은 쓰레기네요. 일단 기쿨은 개 시끄럽고, 기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구데기였네요. 100W도 감당을 못하네. 아까 그 친구 생각보다 의외로 괜찮을지도? 그럼 최종으로 한번 해보자. 요거 해봅시다. 요거는 제가 겜맥스를 가장 추천했는데 가격 대비 성능 자체는 그 친구가 가장 괜찮았거든요. 그 친구 후속작들 나왔는데 걔들은 테스트 안 해봤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그 친구랑 거의 비슷한 약간 떨어지는가 성능 정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부분이 이 방열판이 블랙이어가지고 이 친구를 제가 2, 3만원대 공랭쿨러에서는 가장 추천을 드리는 모델이거든요. 이 친구 2, 3만원대 공랭쿨러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열판이 블랙입니다. 좋죠? 방열판 블랙에 ARGB 펜 달려있어가지고 펜이 엄청나게 간지가 나요. 요 케이블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ARGB 지원하는 메인보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ARGB로 바꿔주는 뭐 그런 거 사용해도 아마 되겠죠? 설명서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조립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아가지고 이거 AMD 거에 당연히 사용하는 그걸 되고, 써멀 필요 없고, 요거 인텔 거에 사용하는 거 백풀이죠? 켜봅시다. 오, 이쁘다. 여기 위까지 쫙 되고 블랙 방열판이라서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와, 궁금하다. 과연 2, 3만원대 공랭쿨러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지. 일단 아이들 온도부터가 차이가 확실히 나요. 아까 전에 그 친구들은 아이들 온도가 40도 초반이었었는데 얘는 30도, 29도에서 30도 정도 나옵니다. 이게 설마 결착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테스트 다 끝났는데 눈재기님이 사실 그거 결착이 잘못돼서 온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 아니겠죠? 아무튼 일단 바로 한번 돌려봅시다. 125W. 애초에 전력 소모 자체가 더 낮네요. 저 설정을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설정을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온도가 낮으면은 실제 전력 소모도 예전에 낮아졌던 경험을 했던 적이 제가 있었거든요. 커스텀 순행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커스텀 순행으로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실제 전력 소모가 더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전력 소모 자체도 아까보다 10W 수준이 더 줄어들었고요. 설정을 안 바꿨어요. 안 건드렸는데 온도 자체도 70도 초중반입니다. 2, 3만원대 공랭 쿨러랑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거 전력 소모 몇 와트까지 버티나 봅시다. 이 친구 원래 저 6,900원짜리 쿨러 리뷰했는데 어느새 이 친구 리뷰가 돼버렸는데 전력 소모 이 정도 수준이었나? 48, 44, 1.3V, 1.35V 수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1.3V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V LHC4 정도 주는 9900K 이때 시절에도 솔직히 2, 3만원대 공랭쿨러로는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수냉쿨러 쓰거나 대장급 공랭쿨러 수냉도 2열 이상, 3열은 아니더라도 2열 이상 써야 됐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인텔 1700K 오버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보다 조금 더 발열이 더 적긴 하겠네요. 그 친구 그래도 10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10코어 컷칩이라 발열이 조금 더 나긴 하거든요. 전력 소모는 166W 80도? 2, 3만원대 쿨러가 이렇게 좋았었나? 이 친구가 좋은 건가요? 나 이 친구 테스트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 3만원대 쿨러라서 다른 데 대충 벤치 보고 어느 정도 급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2, 3만원대 쿨러가 이렇게 좋았었나요? 9900K인데 그래도? 그럼 뭐 1700 전력 제한 해제는 충분히 쌈싸먹는 수준일 것 같고 이 정도면 1700K 오버는까지는 조금 힘들겠네요. 1900 전력 제한 해제까지도 잘하면 쓸 수 있겠는데요? 예상외입니다. 예상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좋네요, 이 친구. 근데 조금 팬속 자체가 로드가 걸리면 좀 많이 돌아가긴 하네요. 팬속 자체가 좀 최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 세고탑 뭐였죠? 세고탑 프로즌 타워 T2 이 친구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성능 자체는 이 작은 사이즈 그리고 로드시 낮은 소음에 비해선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장착 방식, 결착 방식이 이거 방식, 나사로 쪼는 방식이 아니고 무조건 이거 방식에 이 친구 결착 자체가 굉장히 구린 게 메인보드 뒤편에 손을 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이상 이걸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쿨러는 완본체 배송은 아무래도 힘들 겁니다. 왜냐면 이런 방식들은 배송을 하다가 파손이 생기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뭐 2배 넘게 차이 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친구랑 뭐 한 보통 한 2만원대 초반 애들도 성능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건 좀 더 꾸며진 거고 그러면 2만원? 6,900원인데 가격 차이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가격 차이로 따지면 13,000, 14,000원 정도 차이잖아요. 솔직히 그냥 이거 가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갑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쿨러에서는 이렇게 몇 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다른 부품들 10,000원, 20,000원 차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10,000원, 20,000원을 더 아끼든지 아니면 그냥 10,000원, 20,000원을 그냥 더해가지고 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한 10만원 근처하는 공랭 쿨러랑 급 차이 나는 것보다 이 친구랑 이 친구 급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친구랑도 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가형 한 100만원 견적에는 이 친구로 한 2, 3만원대 공랭 쿨러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차라리 한 50만원, 60만원대 그냥 사무용 컴퓨터에는 아예 그냥 인텔 기쿨을 그냥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무용 컴퓨터에서 뭐 발열 때문에 소음이 그렇게 심하게 날 일도 없어요.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더 조용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한 1400이나 1100 정도 그런 데다가 전력 제한도 해제하지 말고 그냥 순정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